토지 15회입니다. 기녀와 두 사나이가 읍내 관가로 끌려간 날 밤에도 비는 계속해 내렸다. 봄을 재촉하는 실비였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는 새벽에 접어들면서 멎고 날이 샜다고 부산을 떠는 개명에 따라 비 안개를 헤치며 마을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평산의 집에 울타리 없는 마당가에 울타리 삼아서 내버려 두었던 죽은 살구나무도 거무칙칙한 모습을 드러내었다. 형! 형아! 어머니가! 아이고! 어머니! 거북이 형제가 외치며 울부짖었다. 하만댁이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웃인 야문애가 맨 먼저 쫓아왔다. 야문애가 마을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 남정네들이 지느길을 달려왔다. 거무죽죽하게 썩어가는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비에 흠씬 젖어 있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 소동에는 아랑곳 없이 죽음의 냄새를 맡은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서 정자나무 얽힌 가지 끝에서 까우까우 울었다. 천하의 우악스럽고 무지한 놈, 돌로 처지길 놈 같으니라고. 눈에 빗발을 세운 남정네들은 옆에 평산이 있다면 찢어 죽일 기세였다. 강기 슬근 아직 비안개에 덮여 희뿌옇게 보였다. 비안개 속을 뚫고 도롱에 사카슬 쓴 뗏목군이 뗏목을 몰고 강물 하구를 향해 떠내려가고 있었으며 안개 무더기는 산중턱에도 물려들어 산봉우리만 아슴풀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허, 열려났네. 열려났구마. 장마당에 국거리라도 벌어진 듯 파진말을 축키며 달려온 봉기가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 모양으로 신이 나서 짓거렸다. 눈 언저리에 푸르스름하게 달머리 가진 봉기 얼굴은 올빼미 같았다. 눈알은 재물에 군침 삼키는 맷까마귀 같았다.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지 나한테서 빚을 받아? 하는 배짱이기는 했으나 워낙 빚쟁이 칠성이도 뚝심이 센 사내여서 심히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마침 어제 칠성이 관가에 끌려갔기 그러자나도 유쾌했었던 봉기였었다. 그는 눈을 휘번덕이며 목맨 새끼줄을 힐끔힐끔 쳐다본다. 열려는 열려인데 허참 열려남은 뭐하겠노? 세린 죄인들한테는 개발에 달걀하니가? 재미스럽게 말했다 싶었겠지만 그 싱거운 말을 흥분한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왕좌왕하여 할 바를 모른다. 그들을 해치고 윤보가 들어섰다. 무신 보기 좋은 구갱거리가 났다고 이리들 서있노? 영팔이 네 이리 온나? 거기 벅수같이 서있지 말고! 고함소리에 뻣짝나무같이 영팔이 앞으로 나서는데 얼굴은 평소보다 더 길어 보였다. 꾹 다문 입술이 삐죽삐죽 열릴 것만 같았다. 비에 젖어서 눅진눅진해진 새끼줄을 잡아 끊고 치마를 둘러쓴 시체를 윤보와 영팔이 끌어내린다. 아까운 사람, 엄정코 손끝 야물고 염치 바르더니 방으로 옮겨지는 시체를 따라가며 두만내는 온다. 그러기, 매사가 야물고 짭질 터마는. 서서방의 늙은 마누라도 눈물을 찍어낸다. 옮겨지는 시체를 따라 사람들이 방 앞으로 몰릴 때 봉기는 집세기를 벗어던지고 원숭이같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목맨 새끼줄을 걷어 차근차근 감아 손목에 끼고 난 다음 나뭇가지를 휘어잡으며 툭툭 분지른다. 그 소리에 돌아본 몇몇 아낙들이 머쓱해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잠시였다. 어느새 나무 밑으로 몰려들었다. 바오랑 붙들이 마을의 젊은 이치들도 덤비듯이 쫓아왔다. 모두 엉겨붙어 나뭇가지를 꺾어 간수하게 바쁘다. 순식간에 나무는 한 개의 기둥이 되고 말았다. 넋 빠진 것처럼 강정댁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서서방은 주저주저하다가 두만내와 마주보고 서서 눈물을 짜고 있는 마누라를 힐끗 쳐다본다. 그는 살며시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 옷소매 속에 밀어넣는다. 노상 횃배를 앓는 마누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이기 만병에 다 좋다카지만은 그 중에서도 간질병에는 떨어지게 듣는다 카더마. 뭉툭하게 된 나무를 올려다보며 봉기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죽은 나무라서 어떨랑고? 효염이 있을까? 아낙 한 사람이 미심쩍게 말했다. 봉기는 씩 웃는다. 죽은 사람의 정기를 받아 약물이 된다는 믿음에서 모두들 덤벼들어 꺾은 것인데 죽은 나무여서 과연 정기가 통하겠느냐는 아낙의 의심이다. 병에 효염이 있기로는 목을 매단 끈이나 새끼줄이 제일이라는 것이 옛부터 전해져 내려온 말이었다. 난 먼저 그것을 차지했으니 봉기로서는 대만족이 아닐 수 없다. 갈바 쥐새끼 같은 놈! 침을 칙 뱉으며 한조는 봉기 모르게 욕설을 퍼붓는다. 집에 갖다 놔라. 단디해라잉. 곱상스레 생긴 제 딸에게 보물같이 새끼줄 나뭇가지를 안겨주며 봉기는 이른다. 조석으로 대하던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불로초도 아니겠고 하늘에서 뿌려지는 은전도 아닌데 욕심을 내어 뒤질세라 서둘렀던 아낙들은 차츰 제풀에 민망해져서 떠들기 시작했다. 하만댁이 불쌍하다는 것이요. 정이 여자로서는 본불만한 사람이었다는 칭찬이다. 칭찬이라도 하면 노염을 탄 영신이 무정한 자신들을 용서해 주리라 그런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막달래도 방망이 휘두르는 사령같이 손에 든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소나를 잘못 만내서 그럴락하면 내같이 혼자 살았던 편이 나았던기라. 과부 신세 한탄할 것 하나도 없구마. 그 새가 5만 발이나 빠져 죽을 놈이 인사가. 그라녀도 새가 5만 발이나 빠져 죽게 생겼어라오. 주모 영산댁 핀잔말이다. 새만 빠져 죽어도 안 될 기구마. 능지 처참을 해야지. 사람의 달을 쓰고 그런 법이 어디 있노? 그러니께 내가 벌써부터 뭐라카든고 동네 밖에 쫓아내야 한다고 그리 실이 노이 되도록 말했건만은 누구 하나 들어 묵어야지. 진작 내 말 귀담아 들으시면 제 잔판 떼서도 그 승축스런 변은 안 당해실 거 아니가. 하계사 고복이 오면은 이차 저차. 아니 멀게 죽기는 죽을 사람이지만 밤낮 없이 피를 쏟아가면서 거미같이 뱉으려만 늘어붙어 있었으니 못 묵고 못 자고 항우 장사랐고 견디겄나. 시체의 염을 끝내고 나온 윤보는 몽다리가 되어 서 있는 살구나무를 쳐다본다. 허허 인심 좋다 인심 좋아. 삼천갑자 동방석이 될라고 모두 애쓰는구나. 허허. 사람들만 모여들어 와글거렸지 가난하기로야 말할 것도 없고 친척 한 사람 없는 상가는 외롭기 그지없었다. 근동에 김평산에 먼 친척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으나 평소 내왕을 끊고 지낸 것 같았으며 살인 죄인의 집에 초상이 있다 해서 외면하던 그들이 찾아올 것 같지 않았고 기별을 하려 해도 마을 사람들은 어느 곳에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 거북이 외가 하만에 기별을 한다는 것도 그랬다. 가고 오고 여러 날이 걸릴 것이요. 사실 또 기별하러 갈 사람도 없으며 그쪽에서 남부끄럽다고 시체를 거두러 안 온데도 별 수 없었다. 결국 마을에서 초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윤보가 후딱후딱 두드려 맞춘 관 속에서 비로소 휴식하는 하만댁. 그 관 앞에 누더기 같은 일상에 입던 옷 그 모양대로 형제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울다가 지친 한복이는 떼자국으로 얼룩진 배꼽을 바짓말기 사이에 내어놓고 꾸벅꾸벅 졸았다. 잠이 깨면 생각이 난 듯 울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거북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비를 닮아 눈두덩이 부서간 눈 밑으로 좁은 이마박에 노인네 같은 주름을 모으며 힐끔힐끔 사람들을 숨어보았다. 그러다가 조는 동생을 팔꿈치로 쥐어받고 난다. 그러면 한복이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만댁이 목을 매 죽었다고 외치며 마을 사람들이 진흙길을 달려가는 것을 본 이민애는 엉겁결에 헛간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뒤안 집단 옆으로 뛰어갔다가 하며 허둥대었다. 결국 그는 방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이 일을 웃자노? 이 일을 웃자노?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에게도 목을 매달아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방 안을 헤매는 것이다. 아이들은 한 구석에 처박혀 어미 하는 양을 겁에 질려서 쳐다보고 있었다. 어린 것은 방바닥에 나동그라져서 잠들어 있었다. 이게 꿈가 생시가? 이 일이 정이 생시가? 이민애는 제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뜯는다. 그리고 울었다.
방 안을 헤매며 때묻은 버들고리, 함롱, 씨앗주머니, 먼지 앉은 등잔을 눈을 닫고 보고 또 보지만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제자리에 놓여있다 해서 평시처럼 칠성이 걸어 들어올리는 만무였다. 어제 관가에 끌려가는 남편을 제 눈으로 보았다. 죄인 치고도 살인 죄인이요. 제 찬판댁 사랑 양반을 죽인 상놈인 것이다. 어디 가서 살고, 이 새끼들 데리고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으흐. 방바닥을 친다. 그 서슬에 어린 것이 깨고 어린 것이 우는 바람에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이 둘이 울음보를 터뜨린다. 목이 부러질 놈의 인사, 세린 죄인이 웬 말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이자는 다 죽는구나. 비갠 뒤에 햇빛은 유난히 맑다. 미나리 밭이 눈에 띄게 푸르고 흐르는 도랑물을 햇빛이 휘롱한다. 그 햇빛도 어느덧 고리를 감추었다. 바람이 거슬거슬 일기 시작했다. 이제 조상집에는 별 신통한 구경거리는 없었다. 여물하고 관을 짜고 조상집이를 차렸던 몇몇 장정들은 두만내가 쏘온 팥죽을 먹는다. 먼 발치에서 침을 삼키며 바라보던 아이들은 죽사발이 피는 것을 보자 실망하며 흩어진다. 아이들은 벌죽거리는 마을길을 내려오다가 이민의 삽작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차츰 아이들은 그 앞에 모여들었다. 집안을 기웃기웃 들여다본다. 한 아이가 돌을 주어 팔매질을 했다. 다른 한 놈이 또 돌을 주어 팔매질을 한다. 돌은 마루에 떨어지고 장독에 떨어지고 방문에 와서 부딪힌다. 세린 죄인, 도둑놈, 곰배팔, 아이들의 함성을 지른다. 머리를 풀어헤친 이민애가 방문을 열고 쫓아나왔다. 팔매질은 멎었으나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이민애를 바라본다. 핏줄이 부푼 이민애의 얼굴은 검붉었다. 번쩍번쩍 빛나는 눈으로 아이들을 노려보았으나 아이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이민애 역시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기를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간 듯했다. 이놈의 살림, 이놈의 살림. 벼랑간 이민애는 헛간으로 달려가서 괭이를 들고 나왔다. 이고지고 갈 것까? 이놈의 살림, 이고지고 갈 것까? 하더니 장독을 때려 부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 광경을 더 자세히 보려고 삽작 밖에서 마당 안으로 꾸역꾸역 밀고 들어온다. 구경꾼은 아이들뿐만 아니었다. 어느덧 어른들도 마당에 들어섰다. 말리는 사람도 없고 물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다. 아이 어른 모두 입이 붙은 것처럼 이민애가 세간을 부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간장독이 깨어졌다. 까만 간장이 콸콸 쏟아진다. 하늘이 안 무섭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외쳤다. 하늘이 무섭다니? 하늘이 무섭다니? 내가 세린했소? 이민애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솟구치며 외쳤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어? 우리 이미 아베가 무신죄를 졌다고 관간놈들이 개 끌듯이 끌고 갔겠소. 최참반내 세도가 도도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오만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는 짓만은 못할기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영신이 아요. 두고 보소. 두고 보란 말이오. 무죄 석방될 것인께. 참말로 사람의 마음 알겠구마. 참말로 사람의 마음 알겠구마. 이런 인심이 어디 있소? 일단 말을 끊고 이민애는 사방을 둘러본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쌀쌀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검붉어진 이민애 얼굴을 바라볼 뿐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알아했소. 우리 이미아베가 세리날 사람이요? 죄라고는 시빌리준 것밖에 없소. 사람들아, 좀 생각해보소. 소나 치고 제 집 마닥하는 놈 보았소? 열째 집도 싫다 안 칼낀데 그 매구 같은 년이 지 한 몸 내놓고 탁 하는데 마다할 시래비 자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오. 그런 시래비 같은 놈이 있으면 나 눈 닫고 볼라요? 눈 닫고 똑똑히 볼라요? 내 말이 그러단 말이오? 와 말들이 없소. 그래 나도 거보고 맨치로 목을 매달고 죽으라 그 말이오? 죄 없이 나도 목을 메고 죽으란 말이오? 옳거니 죽음은 초상 쳐죽었다. 이 그 말이구마. 내 죽는 꼴 볼라고 이리 와서 나를 지키고 있는기요? 그래, 세린죄인 제 집은 죽어서 불쌍하고 아무 죄 없이 누명 쓰고 잡히간 사람 제 집은 불쌍치도 않다. 그 말이요? 세상 인심 줬소. 세상 인심. 하더니 이민애는 땅바닥에 픽 쓰러졌다. 기절한 것이다. 이튿날 아침 칠성의 삼간 오두막은
수라장이 된 채 비어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에는 도망을 간 것이다. 야간 도주했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더니 오늘의 상가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 한층 쓸쓸했다. 제 잔반댁 눈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기는 어제 저녁 때 삼수가 와서 야료를 부리고 갔다. 제 잔반댁에서 누가 시켰을 리는 만무고 약자를 넘보는 본시 그 심사 때문에 그랬을 테지만 힘 좋은 영팔이 지게에 관을 쥐고 나섰을 때 괭이와 삽을 든 장정이 몇 명 따라왔을 뿐 하만댁의 저승길을 전종하는 사람은 없었다. 더러 먼발치에서 관이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윤보 빈잔을 겁내어 얼른 제 집안으로 사라진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 칠성이가 붙여먹던 최참판댁 땅을 누가 얻을 것인지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여기가 좀 팡팡하고 마. 뭐더 올라가 봐야 별 수 있겠나? 윤보는 몇 등 하나쯤 가까스로 들어설 만한 자리를 괭이로 두드리며 말했다. 영팔이 받침 작대기에 힘을 주며 지게다리를 땅에 붙인다. 땅이 녹았는가 모르겠소? 한조가 관 옆에 서며 말했다. 그러세? 응달이 돼서 녹았실까? 윤보는 발끝으로 자갈을 헤쳐본다. 자갈도 많고 쌀밥 보리밥 찾을 거 있나? 할 수 없지?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올라온 서서방이 흐느끼듯이 말했다. 나는 구경이나 했지. 일은 거들어 못 죽었다. 방어나 좀 봐주소. 머리를 어디로 두면 좋겠소? 윤보가 말했다. 내가 풍수는 아니지만은 가만히 있자. 서서방은 들고 온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며 이쪽이 서북간인께? 그렇지. 저쪽으로 머리를 두면 좋겠구마. 거북이와 한복이 얼굴은 눈물이 말라 풀을 개어 붙인 듯 번들거렸다. 코가 흘러내린 한복이 코 밑은 고양이 코 밑같이 빨갰다. 흥! 이팽이 그놈! 괭이로 땅을 파며 윤보가 중얼거렸다. 용이는 삼잡고 윤보와 함께 땅을 판다. 즉 수 보냈다고 그런 난리벼락이 없었던 모양이라. 그래 그런지 오늘은 그 아줌마씨가 얼씬도 안 하는구마. 최 잔판댁 눈이 무서워서 그랬겠지. 서서방은 곰팡대에 담배를 넣으며 대꾸한다.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놈이지. 사람이 너무 약삭빨라도 못 쓰는 법이오. 의리가 아니냐. 재우답도 얻었고 본시 조상들이 그 솥에서 밥을 묵었신께. 의리란 그런 게 아니오. 땅마직이나 얻었다고 감지덕지하는 게 의리란 말이오. 평생 면천 못할 천성이지. 심술이 있고 심사가 나쁜 놈이 아닌 것은 나도 아요. 사나자식이 접시바닥 맨지로 속이 좁고 늘 푼수가 없다 그 말이구마. 그래도 그놈이 가숙을 잘 만내서. 제 얘기 자갈투성이다. 삽질을 하던 한조가 투덜거린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참을 파내려 갔을 때 노랗고 포스라운 흙이 나타났다. 윤보는 흙 한 줌을 집어들고 들여다본다. 이거 명당자리 아닌가 모르겠네. 흙이 황금덩이 안 걷나? 그러나 그 말에 관심을 가져보는 사람은 없었다. 말하는 윤보 자신도 그저 그래 보았을 뿐이다. 아비어미 잃은 채 죄인 자식이라는 낙인을 안고 북향 비탈의 박토 같은 형제의 앞날을 생각하면 명당 자리가 뭐 말라 비틀어진 거냐 싶었을 것이다. 담배만 뻑뻑 태우고 있던 서서방이 뭐를 이리제? 명당 자리란 동삼하고 같은 거라 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기니께. 흥! 굶어 죽은 구신 배맞이 밥이 무슨 소행이며 얼어 죽은 구신 혼니불이 무슨 소행일꼬? 한조가 빈정거리며 땀을 닦는다. 그런 얘기는 있지. 옛날 여적에 난리가 나서 도망을 가다가 어메가 죽었는데 어린 형제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묻었더란다. 그래 그 형제가 고생 끝에 성공을 했고 억만금을 모으고 보니께 노상 근심이라. 어메를 길에 묻고 온 일이 마음에 걸리더라 그 말이지. 그래 형제가 어느 날 함께 길을 떠났지.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어 감싸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어메의 무덤을 찾았구마. 그래 돈이 없나 뭐가 없나. 형제는 수천금을 주고 명을 날리는 풍수를 데려다가 묘자리를 잡아놓고 이장을 서둘렀지. 사토장이가 무덤을 파고 무덤 뚜껑을 해치자
동서리 같은 김이 물씬 올라오지 않았겄나? 이때 풍수가 앞을 싸 하며 사토장에 보고 급히 흙을 도로 덮으라 했지. 바로 그것이 명당자리였던 기라. 그래서 어찌 되었노? 영팔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무덤을 열었으니 전기가 다 날아간 기지. 그러고 나서 그 형제는 일패도지라 일시에 거지가 됐다 카더마. 하관을 하고 흙무덤을 지었을 때 앙상하게 여의고 키만 큰 소나무 가지 사이로 햇빛이 겨우 조금 기어들어왔다. 이르다 끝날 때까지 아이 둘은 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욕 받네. 아무튼 지간에 고맙다. 영팔아. 니도 이 대낮에 지게 송장지고 오니라고. 서서방은 일어서며 치사를 한다. 내 집 일거트면 남부끄러 봐서 한낮에 지게 송장 그 짓을 할 수 있었겠소? 그러기 하는 말 아닌가. 거보가, 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나? 열일에다. 너가 어머니 돌아간 날이 그러니께 2월 열여세라 말이다. 여기가 니 어머니 산소고 잘 명림해 두어라. 알겄나? 그냥 뻗치고 서 있던 거복이 순간 몸을 날렸다. 마치 소가 머리를 숙이고 뿌리 목표물을 겨냥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소나무 등지에 가서 머리를 쳐박는다. 제 머리를 쳐박고 또 쳐박으며 산이 울리는 통곡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형! 형아! 한복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으나 주위에 얼어버린 목소리는 분명치 않았다. 눈물만 줄줄줄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용이 쫓아가서 거북이를 잡는다. 소롱이에 찍힌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윤보는 연장을 걷어들고 한마디 말도 없이 성난 것처럼 혼자 내려간다. 모두들 그 뒤를 따른다. 이상한 것은 김평산의 체중이 줄지 않는 일이었다. 생지옥 같은 옥중에서 수수밥 한 덩이 얻어먹고 날마다 받는 고문에 살이 찢기고 피멍이 들고 했으나 체중만은 줄지 않았다. 체중이 줄지 않았다 해서 풍골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는 물에서 건져 올려놓은 익사채같이 살이 팅팅 불어서 흡사 보고 같기도 했다. 이놈 이실직고 못하겠느냐? 예, 삿도. 평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본다. 일푼 일리도 틀리지 않는 늘 하는 몸짓이다. 그런 다음 입맛을 한번 쭉 다시고 소위 이실직고라는 것을 수령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당당한 공수를 듣는 수령과 배석한 관원들은 웃음을 깨문다. 오냐? 알았다. 질성이 놈이 공모를 하였느냐? 그 말만 하라. 예, 그 놈은 심한 빌려 주었습지요. 하다가 불싸 평사는 황급히 혀를 내둘러 돼지처럼 나온 입술을 축이는 것이었다. 네, 이놈! 아니옵니다. 사또. 소인은 모르는 일이 없고. 저놈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오도록 매우 쳐라. 예이. 직장사령이 평산을 끌고 가서 형틀을 맨다. 사또, 억울하오. 이 몸은 청백하오. 사또, 소인이 역적질을 하였단 말씀이오? 무슨 죄명이오? 했으나 다섯을 넘기기 전에 소인이 했소이다. 최치수는 소인이 사삼근으로 목을. 그러나 다시 풀려 수령 앞에 이르면 방가에 태어나서 어엿한 의관의 집 자손으로 비록 가세는 기후로 공공하오나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히 일장의 소극이었다. 얼빠진 놈. 수령은 웃음을 깨물고 관속들도 보고같이 팅팅하게 살찐 평산을 재미스럽게 구경한다. 한편 귀녀는 문초가 있을 때 두 사나이와 대면하게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항상 또랑또랑했으며 범행을 부인한 일이 없었다. 모의 정을 알면서 음행만 하였느냐? 아니면 살인에 관여하였느냐? 살인에 관여하였사옵니다. 저 죽이려니? 오라줄에 묶인 채 칠성이는 몸을 솟구쳤고 달려가서 밑빠진 집신발로 귀녀의 엉덩이를 내질렀다. 이놈아, 나는 니를 끌고 가야겄다. 배곡 같은 내 몸을 물욕 하나로 짓밟은 니 놈을 살려두고 내가 갈성 싶으냐? 어림없다. 어림없어. 이년아, 이 천하에 약독한 년아, 몹쓸 년아, 하늘이 무섭지 않나? 길길이 뛰다가 기가 넘은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까무러친다. 그는 어떤 고문을 당하여도 결코 공모를 시인하는 일이 없었다. 평산과 칠성이는 얼마 후 처형되었다.
거두어주는 사람 없는 그 시체는 황량한 들판에서 썩었고 야견과 까마귀의 밥이 되었다. 그녀는 임신한 몸이어서 해산까지 형의 집행은 연기되었다. 한편 정월 초순에 지리산을 떠나 강원도 쪽으로 갔었던 강포수는 평소에 절도를 잇고 좀 거친 사냥질을 했다. 선불을 마친 자기 솜씨에 대한 불안과 그녀에게 가는 어쩔 수 없는 정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 마구잡이로 짐승을 사냥했던 것이다. 그러던 참에 그는 암사슴을 한 마리 쓰러뜨렸는데 잡고 보니 새끼빈 사슴이었다. 그때 비로소 강포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이 들면서 그는 지리산에 돌아갈 생각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는 내내 새끼빈 암사슴이 마음에 걸렸다. 어릴 적에 자기를 길러준 포수가 들려준 얘기를 그는 언제나 잊지 않았다. 그것은 포수에 대한 교훈 같은 것이었고 강포수는 굳게 지켜온 그 교훈을 처음으로 저버린 것이다. 암사슴이 새끼뱀 것을 몰랐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실상 잡고 보니 새끼를 뺏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잡고 보니 그 교훈을 생각했고 후회했다 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산청까지 온 강포수는 어느 주막에서 친면이 있는 화점인 한 사람을 만났다. 강포수는 돈 좀 벌었는가 봬요? 말도 마라. 강포수는 손을 내저었으나 장날에 내면 이내 돈이 될 물건들을 제법 묵직하게 간수해온 터이기는 했다. 그 속에는 새끼뱀 암사슴의 사슴 가죽도 들어있었다. 화전민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강포수는 최참판댁에서 일어난 끔찍스러운 살인 얘기를 듣게 되었다. 사건은 강포수가 강원도로 떠나기 전에 일어났으나 외부 소식이 늦은 산중이었으므로 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포수의 놀라움도 심했다. 뭐라고? 술판을 뒤엎을 듯하며 일어섰다. 그 길로 강포수는 상계사 근처까지 와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화계에서 나룻배를 타고 읍내에 당도했다. 죽을 목숨을 살릴 도리는 없었지만 그녀가 죽는 날까지 강포수는 뒷바라지를 할 결심이었다. 이슥한 밤에 강포수는 먹을 것을 마련하여 그녀를 찾아갔다. 날 보자는 사람이 니기요? 어두운 옥 속에서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강포수다. 어둠에 익은 눈에 옥 창살 사이로 휘부름스름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중재인이어서 족쇄를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강포수가 왜 왔소? 몹쓸 계집. 흥, 하늘이 무서워서 어찌 그 짓을 했노? 시끄럽소? 죽을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하면 뭐 할끼요? 이 무상한 계집아, 재물이 뭐라고 그 짓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으면 고만이지. 강포수는 다음 날 밤에도 찾아갔다. 옥사장에게 뇌물을 쓰고 그녀에게는 또 먹을 것을 가져왔다. 수중에 돈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매일 밤 찾아왔다. 그녀는 그를 반기지 않았고 고맙게 생각지도 않았다. 이자는 푼돈이 없는데 우짤고. 객주집 구석방에서 강포수는 탄식을 했다. 낯이 익고 외상 떼어 먹을 위인이 아님을 알고 객주집에 그냥 주질러 있는 것은 어렵자는 일이었으나 돈이 없고서야 그녀의 뒷바라지는 할 수 없었다. 아이만 낳으면 그녀는 죽을 것이다. 누구의 자식이든 강포수는 그녀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도 적잖은 목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보다 당장에는 그녀 뒷바라지가 시급한 것이다. 어느덧 시절은 봄이었다. 무심하게 보아온 객주집 울타리 밖에 복사꽃은 떨어지고 있었다. 강포수는 간다 온다 말없이 객주집을 나섰다. 그는 나룻배에 올랐다. 사공이 강포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희죽희죽 웃다가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고 놀리려 했다. 평사리 마을에는 들일이 한창이었다. 사람과 소는 모조리 들판에 나와 늦봄의 따가운 햇볕 밑에 일들을 하고 있었다. 강포수는 마을 사람과 마주치기를 꺼려 길을 피하여 임자가 나와 있지 않은 밭두께를 급히 질러간다. 밭두께는 쇠비름, 쇠뜨기 같은 잡풀이 많이 자라서 벌레들이 그 사이를 나돌고 있었다. 최참판댁 언덕막길을 올라선 강포수는 행랑문으로는 가지 않고 사랑의 담장을 끼고 김서방네 채마밭 쪽으로 돌아간다. 살찐 암탉이 채마밭의 상추를 쪼아먹고 있었다.
강포수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안을 살핀다. 부엌문 쪽에서 김서방댁 치마꼬리가 아른거렸다. 그러더니 김서방댁은 부엌문 지방을 이리 넘고 저리 넘고 하는데 머리에 병을 이고 있다. 두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은 김서방댁은 연신 문지방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건너뛰며, 초소방아, 초소방아, 임자 없는 낙항 살자. 초소방아, 초소방아, 임자 없는 낙항 살자. 중얼중얼 하다가는 병을 내려서 그 병에다 소리나게 입을 맞추곤 한다. 강포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웃으려 하지도 않고 슬금슬금 다가간다. 아줌마씨, 아이고, 누구? 강포수 아닌가 배? 야, 이놈의 초가 죽을락 해서 좀 살리노라고, 예방아 놈아. 초소방아, 초소방아, 임자 없는 낙항 살자. 다시 초병에 입을 맞추면서 장독으로 가더니 그것을 내려놓고 온다. 그래, 외놈이 하룻밤을 자고 가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카는데, 김서방댁은 단단히 따져보겠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지난 여름부터 우리 서방님을 따라댕기면서 한솥에 밥도 묵었을 낀데 세상에 그런 뱁이 어디 있어? 초상 때는 세상 온만 사람이 다 와서 눈물을 짰는데 강포수는 콧배기도 볼 수 없더마? 몰랐소. 강원도가 있었으니께요. 강원도? 내 소문 들으니께 오게이는 그 몹쓸년을 만내려고 노상 읍에 산다카더마는? 아무튼지간에 짐승을 구해주면 은혜를 갚고 사람을 구해주면 악문을 한다 카기는 하더라만. 여기서는 그년을 씹어먹지 못해서 불불 떠는데 마님께서 모르시니께 그렇지 아심은 이 동네 발도 못 들이듬 올키구마. 마침 김서방이 돌아왔다. 강포수 얼굴이 순간 긴장된다. 오래간만이오. 오래간만이구마. 김서방도 그리 좋은 얼굴은 하지 않았다. 얘기가 좀 있어서 왔소? 말하소. 저 밖에 좀 가 있으면 좋겠구마. 김서방은 아까보다 더 싫은 얼굴을 했다. 그러나 매정하게 하지는 못하고 강포수를 따라 나온다. 할 얘기 있으면 하소. 저 다른 게 아니고 나 얼굴에 쇠가죽을 씌고 왔소. 사람이 인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럴 것지만은 나리가 살아계실 적에 그러니께 산에서 그랬구마요. 품삭이고 총이고 일 없이니께 귀녀를 달라고 했소. 뭐라고? 나리는 아무 말씀만 하시더마요. 그러던 참에 수동이가 그 모양 돼서 돌아왔소. 그래 나도 미안하고 해서 그냥 떠나기는 떠났는데 노비만 얻어가지고 떠나면서 야속하다 생각했구마. 평소에 강포수와는 달리 침착하고 하는 말에도 조리가 있었다. 김서방도 알겠지만은 여름에서 개울까지 부지런히 사냥을 했으면 뭐 그런 것 지금 따질락 하는 거는 아니고 그 계집 소위를 생각한다면 내 눈이 어두워서 정이 더렁긴가 이자는 살아남지 못할 긴데. 강포수 눈에 눈물이 핑 돈다. 강포수의 말은 김서방에게 모두 새로운 것이었다. 비로소 최치수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 말의 뜻을 알 듯도 했다. 나리 마님께서는 균열을 강포수한테 주실 작정이시었던가? 소심하고 마음 약한 김서방은 초췌한 강포수의 꼴도 불쌍하거니와 뭔지 가슴을 애는 것이 있었다. 거기다가 애는 낳으면 누가 기를 것이며 어린 것에 무신 죄가 있겠소? 사람 새끼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소? 나 이 문전에 다시 안 올라있소. 양반하고 상놈을 사는 세상이 천리 바뀌구나 생각했구마. 그러고도 내가 여기 온 거는 그 죄 많고 몹쓸 계집을 마지막 가는데 물밥이라도 그 계집을 위해서 서러워할 사람이 이 천지간에 누가 있겠소. 찢어 죽이고 싶게 맵지만은 사람의 정이 그 정 털어넘기구마. 강포수는 울먹인다. 알았소, 알았소. 아무 말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시소. 마님 심정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김서방은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다. 강포수는 그냥 땅바닥에 퍼질러 앉는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창칼 같은 흰 이빨을 세우고 달려오는 멧돼지 모습만 있었다. 얼마나 시각이 지났을까?
강포수, 김서방이 불렀다. 내가 임으로 300냥만 말씀드리는데 허락하시으니께 우선 100냥만 가지고 왔소. 어서 이거 짊어지고 가소. 나머지 200냥은 후일에 와서 가져가고 성그름에 가소. 고맙소. 어서 가라니께. 옛날로 읍내에 돌아온 강포수는 밤에 옥사쟁이에게 몇 돈 몇 분을 쥐어주고 귀녀를 만났다. 이게 먹고? 썩어서 곰팽이가 쓴 곶감을 가지고 와서 날 묵으라고? 눈가리가 삐었는갑다. 창살에 바싹 얼굴을 붙이고 있는 강포수 얼굴에 곶감을 냅다 던졌다. 산 도둑놈같이 생기가지고 꼴에 꼴방맹이 차고 남의 노량 간닥하더만은 늙은 기 비유도 좋고 염치도 좋다. 그리 발광을 하다가도 금세 설기떡이 먹고 싶다는 등 파전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짓거리는 것이었다. 강포수는 그러면 또 불이나 개 정하는 것을 마련해 갔다. 그러나 여전히 귀녀는 생태집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다. 지금 강포수는 귀녀와 더불어 있다. 강포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저주받은 악녀이건 축복받은 선녀이건 그것도 강포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다만 거기 그 여자가 있다는 것과 그 여자를 위해 서러워해줄 단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있다는 것. 귀녀의 해산탈은 가까워 오고 있었다. 강포수는 가끔 귀녀 뱃속의 아이는 자기 것이 아닌가고 생각해 보는 일이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물거품같이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귀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탄생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귀녀의 죽음, 그것은 강포수에게 범람하는 강물이었다. 강포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흘러내려가는 시뻘건 흙탕물이다. 강포수는 그간 끊었던 술을 한두 잔씩 마시게 되었다. 봄이 가버리고 여름이 닥치려는 기색이 그를 못 견디게 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주량은 늘었다. 귀녀의 행패가 늘어가는 것처럼 강포수의 주량도 늘어갔다. 그러나 옛날 같지는 않았다. 몸이 많이 축난 때문이기도 했으나 돈도 아껴야 했다. 지난 장날 최참판 때 돌이 나머지 200냥을 나귀에 실어서 갖다 준 것을 객주집에 맡겨놓고 쓰고 있는 형편이며 그것이 바닥에 나면 큰일이었다. 술을 마시며 강포수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런대로 매양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장사꾼들은 여전히 주막을 들락거렸다. 때 묻은 주머니끈을 풀었다 여미는 그들 중에는 낯익은 사람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다. 20을 넘은 총각이 있는가 하면 백발머리도 있었다. 주막 앞을 평사리 마을의 농부들이 떠들어대며 지나가는 것도 보았다. 그들은 최참판 댁의 그 요란스럽고 끔찍한 사건들을 잊은 듯했다. 해산 때문에 간신히 명을 잇고 있는 계집종, 그가 아직 옥중에 남아있다는 것도 다 잊은 듯했다. 모두들 하느니 시절 얘기요 보리 농사에 대한 인사였다. 암소암퇴지 씨받는 얘기였다.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농민들한테서 곡식이나 돈을 얼마만큼 뜯어낼 것인가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것을 뜯어내기 위해선 그들도 역시 시절 좋을 것을 아니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장에서 산 시루떡과 불에 구운 어포를 싸서 강포수는 귀녀를 찾아갔다. 귀녀, 귀녀야. 나다, 강포수다. 흥. 또 왔구마. 여기 묵을 거 가져왔다. 받아라. 딜이 보낼게. 손을 넣어라. 강포수 손. 뭐라고? 강포수는 흠씬 놀라며 물러섰다. 귀녀는 여전히 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어 놓고 있었다. 많이 여빚구나. 강포수의 손은 쇠가 죽었소.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였다. 이거 배고플 긴데. 강포수, 내 잘못했소. 알아심은 됐다. 내 그간 행패를 부리고 한 거는 후회스러워서 그랬소. 포전 쪼고 당신하고 살 것을. 강포수, 아, 안하게 되어 자식 낳고 살 것을. 밖에 나온 강포수는 담벼락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같이 울었다. 하늘에는 별이 깜빡이고 있었다. 5월 중순이 지나서 귀녀는 옥속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여자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죽었다. 강포수는 귀녀가 낳은 피덩이를 안고 사라졌다.
그를 아는 사람 앞에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두만네는 콩밭을 메다가 내 정신 좀 보래. 점심때도 모르고 호미를 내동댕이 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두만네는 서둘러 점심을 챙겨서 새벽부터 논에 나가 김을 매는 남편에게 가져간다. 목이 좀 아프구마. 막걸리 두 잔을 들이켜더니 두만아비는 밥을 드는 둥 마는 둥 했다. 두만네는 논두께를 돌아오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이리 너무 세도 입맛이 떨어지지. 두만이만 한 몫을 해도 이녀 허리가 좀 필긴데. 눈물 가까운 곳 여기저기 도단한 애기 여기풀 사이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두만네 발길에 놀라 눈물 속으로 붕덩붕덩 뛰어든다. 저만큼 논 서너 동가리 넘어 김을 메고 있는 사나이는 용이었다. 점심은 잡사십니까? 통을 이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약간 비틀며 두만내는 인사삼아 소리를 질렀다. 야, 이자부터 묵으러 가야제요. 두 식구 무신 살림이 바빠서 점심도 못 갖다 준답니까? 간이 커서 큰일 나겄소? 야단 좀 치시소, 야단. 허리를 펴며 일어선 용이는 씁쓸음하게 웃는 것 같았다. 그는 벌쭉벌쭉한 흙탕에서 발을 빼며 논둑 쪽으로 나와 걸터앉으며 담배를 피울 참인 모양이다. 논둑길을 가는 두만내는 딸 자식이란 참 말이제 남은 식구구나. 가버리니 고만이네. 아들 자식 같으면 며느리가 밥통이고 댕길 낀데. 시집 보낸 선의를 문득 생각했던 것이다. 시가의 살림은 착실하고 딸 자식 하나 잘 가르쳤다는 시부모의 칭찬도 바람결에 들려왔으니 그만하면 마음은 놓을만 했다. 그러나 두만내는 선의가 하던 일을 자신이 할 때마다 딸 생각이 나곤 했다. 어서 가야지. 밭둑에 호미를 내 동댕이 치고 왔는데 어서 하던 일 끝매 좀 해야지. 그러나 허전한 생각이 앞서 발길이 더디었다. 딸을 생각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요즘 왠지 두만내는 비감한 생각이 들었고 사람 사는 일이 서글펐다. 기녀가 아들을 낳아놓고 죽었다는 소문도 그러했고 지게 송장으로 나간 하만댁 생각이 새삼스레 떠올랐으며 안팡지고 욕심이 많아 탈이었지 남의 일이라도 몸살이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해주던 이민애에 대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정네가 사람 죽인 죄인이라 해서 안악도 따라 죽으라는 법은 없다. 다만 하만댁이 죽고 보니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맺고 끊고 그 정갈한 성미가 본보기처럼 되어서 눈이 메롱메롱하게 살아있는 이민애가 미웠던 것이다. 그란에도 찬반댁 눈이 무서워서 못 살아 실긴데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해주고 백안시 속에 야간도주를 했으니 두만내는 그 처사가 야속했다고 뉘우쳐지는 것이다. 소문으로는 친정에 가서 그럴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있다고도 했고 읍내 장거리에서 죽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 아이 셋을 데리고 백정의 움막에 빌붙어서 살고 있더라는 말도 있었다. 어느 것이 참말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홀몸도 아니고 자식 새끼가 셋이나 딸리시니 어디 가서 지가 편한 밥 한 끈이를 얻어먹겄노? 보기만 하면 발정아 남고양이같이 으르렁거리던 강정댁이 이민애가 마을을 떠나고 나면 춤이라도 추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난 뒤에는 안악들의 예상과는 달리 강정댁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여일하게 힘드렁해서 세상만사가 다 귀찮다는 얼굴이었다. 여간에서 들판에 나오는 일이 없었다. 용이는 여전히 새벽동이 트면 들판에 나가 온종일 일했다. 이 소방이 부엌일까지 한다면서? 빨래는 안 할까봐? 그러다가는 제 집 뭐뭐까지 빨아 죽었구나? 벌써부터 동네에 퍼진 소문인데 안악들은 새삼스럽게 쌍심지를 돋우며 흉어무리였다. 농사꾼 제 집이 그래가지고는 천상 바가지밖에 더 차겄나? 호미 꽁댕이를 들고 온종일 밭에서 나부대도 밥 먹을락 하면 하늘 치다 베는데 곰뱅이 성한년이 하세월하고 나자빠져 있으니 참. 분개하여 저마다 짓거렸다. 농사꾼 옆에 내가 일 안 하는 것 이상의 부도덕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강정댁을 따돌릴 것을 잔뜩 벼르는 안악들이었으나 뭐 따돌릴 것도 없이 스스로 끼어 들어오지 않기로는 전과 매일반이었다. 철근나무는 아예 뿌리째 뽑히 없어진 평산의 오두막집 가까이까지 온 두만내는 이 집 앞을 지나감은 밤낮없이 배틀 소리가 들리더만은 그거의 엊그제 가끔하는 사람은 없고 빈집만 남아서 구신나게 생겼구나. 몇 달 되지 않았으나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오는 비가 잦은 계절이었기에 마당은 자풀이 우거지고 뱀과 두더지가 판을 치게 돼 있었다. 깨어진 장독 뚜껑, 자루 없는 소매 바가지, 태가 부러진 빨래통하며 모든 살림이 낡고 파괴된 채 아무데나 굴러 있었다. 그 앞을 지나치려던 두만내는 움찔하며 걸음을 멈춘다. 마루 끝에 사내 아이가 오독하니 혼자 앉아 있었다. 네가 누구? 아이를 가만히 쳐다본다. 아니, 네 한복이 아니가? 아이의 양입술 끝이 아래로 처지면서 비죽비죽 움직였으나 그것을 얼버무리듯 걸터앉은 두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어댄다. 한복아, 네가 우쩐일고? 그래, 여기는 뭐 하려고 왔노? 아이는 주먹을 눈으로 가져가며 잉 하고 가냘픈 울음을 터뜨린다. 어마님 생각이 나서 왔구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치맛자락을 당겨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두만내는 자신의 눈물도 닦으면서 코먹은 소리로 연신 울지 말라고 한다. 어린 것이 그 먼 곳에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간밤에는 풀숲에서 쓰러져 잤던가 풀목에 뜯겼던지 독초의 얼굴을 비볐던지 얼굴은 탈바가지 같았다. 신발도 없는 맨발에 오다가 다 헤져서 벗어던진 모양이다. 네 성은 어디 있노? 함께 왔나? 아니요. 외가 집에 있어. 시상에 거기가 어디라고? 그 먼 곳에서 어찌 왔노? 그래, 걸어서 왔나? 걸어왔소. 안심이 되었던지 한복이는 울음을 그치고 대답했다. 지나가는 소달거지도 있었을 낀데 그래 좀 태워달라고도 안 했나? 안 태워주더나? 한복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시상에 신도 벗고 떼어빗을 걸어오는데 무상한 사람들, 자식 키우는 사람임은. 배는 안 고프나? 배고프요. 우짝기나 그라면 우선. 두만내는 통을 끌어당겨 남편이 먹다 남긴 거의 그대로 있는 보리밥, 된장, 풋김치를 꺼내어 놓고 숟가락은 자기의 치맛자락에 닦아 한복이의 손에 쥐어준다. 우선에 묻고 그러고 나랑 집에 가자. 아이는 숨 쉴 틈도 없는 듯 허둥지둥 입속에 밥을 끌어넣는다. 한복이가 왔다. 영만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온다. 돼지우리 속에 밀린 걸음을 쳐내고 있던 두만이도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나온다. 한복아! 다시 영만이 소리치며 한복의 손을 잡으려 하자 두만이는 동생을 쥐어박아 놓고 그 자신은 신기한 짐승을 보듯이 한복이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그의 의식 속에는 살인죄인의 자식, 살인죄인, 강렬하게 새겨진 기억이며 말이었던 것이다. 한복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와 그러고 있노? 두만내가 주의를 주었으나 그는 여전히 신기한 짐승, 언제 이빨을 드러내고 덤빌지 모르는 짐승 새끼를 대하는 것 같은 경계를 풀지 않는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불각처 버부리가 됐나? 두만내가 윽박 지른다. 씨, 살인죄인 자식 보고 말도 하지 말아카던데? 불만스러워서 눈을 휘뜨며 어미 눈치를 살펴본다. 순간 두만내의 손바닥이 볼에 가서 철썩 소리를 냈다. 두만이는 볼을 감싸며 파랗게 질린다. 대신 울음을 터뜨린 쪽은 한복이었다. 이놈 자식, 네가 뭐를 하노? 머리빡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두만이는 일찍이 이같이 노한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두만이 말 믿지 마라. 니는 양반집 자손이고 또 니 어머님은 얼마나 엄념정코 착한 어른이라고. 한복이 니는 어머님을 닮아신께? 어미 얘기가 나오자 한복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가득 고였다. 아이들이란 단순하여 한복이와 영만이는 이내 어울려 놀았다. 어미의 영이 무서워서도 그랬을 테지만 두만이도 차츰 불쌍하다는 사려가 생겼음인지 제가 차던 제기도 주고 신던 것인지만 미치 멀쩡한 집세기도 한켤레 찾아서 한복에게 주며 마음을 살려고
은근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보가 네 성은 어딨노? 외가 집에 와 함께 안 왔노? 나 가자고 안 했다. 와 오면 매 맞을까 봐서. 그럼은 니는? 나는 그냥 와봤다. 우리 오메가 그러는데 네 오메 보고 접어서 왔지? 외갓집에서 네 구박하더나? 한복이는 고개를 저었다. 밥은 많이 주나? 응. 매 안 맞나? 응. 형이 밤낮 매 맞는다. 해가 져서 두만아베는 돌아왔다. 피로하고 입맛을 잃어 그랬던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마누라한테 한복의 얘기를 들었으나 아무 말이 없었고 저녁상을 물린 뒤 나 운마을에 갔다 와야겠구마 했다. 뭐 하실라고요? 운마을 장세미가 신거리에 갔다 온 모양인데 사돈댁 소식이나 좀 들이시면 싶어서 하고 두만아비는 여전히 한복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이 나가버렸다. 그러더니 아주 밤이 깊어서 돌아왔다. 안 자고 뭐 하는고? 아직 야심하지 않았소. 온종일 일하고 밤에는 자야지. 인혁이나 일찍 안 주무시고 그래 사돈댁 소식은 좀 들었소? 그러세. 그기 상중대에 갔다 캐서 나온 김에 거기까지 갔더만 거기서도 장세미를 못 만났구마. 아따 출가 외인이라고 뭐 때문에 딸 생각을 했었소. 그러매 거기 간 김에 염서방하고 이야기 좀 하다 오니께 일이 저물구마. 이놈은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와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네가 더럽게 돼가거든. 무슨 일이 있었소? 그 김진사댁 며느라씨 말인데 마을 젊은 놈이 넘나 보는 모양이라. 뭐라고요? 참 말이지 양반은 가리는 것도 많아서 두 고부가 꿀먹은 버부리겄지 말 못하고 애간장에 탔던 모양이라. 어떻게 됐는데 그러요? 아 그러매 내가 김진사댁 문전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놈이 담을 넘는 기라 도둑도 아니겠고 가만 안에 동정을 살핀 게 여인네 호통치는 소리가 나더마. 그래 대문을 두드렸지. 참내 기가 막히서 그댁 마님이 문을 열어주시서 들어가니께 탈바가지 쓴 놈이 그냥 나를 떠밀고 나가는 기라. 그댁 마님 말로는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 며느라씨가 병까지 났다는데 남이 부끄러워서 입 밖에 말도 못 냈다고마. 어떤 놈이까? 탈 바가지는 썼어도 내 누군지 짐작은 했지? 누굽디까? 그거는 임자 알 것 없고 내 그놈의 탈 바가지를 확 잡아 뜯을락 하다가 하 동네가 시끄러워서 그만두었구마. 세상에! 그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여인네 둘이서 사시니께 참 큰일이구마. 이래가지고는 이웃 무서워서 어디 살겠소? 참말 동네에 망조가 들랐고 그러는가? 인혁이 알거들랑 내일이라도 김문장한테 가서 말씀 드리소. 그런 놈을 그냥 두겄소? 그 참판댁님 댁에서 구천이 그놈이 그 짓을 해놔서 모두 간땡이가 부었는갑다. 그냥 둘 일이 아니요? 그거는 임자가 모르는 소리구마. 내가 와 그놈의 탈바가지를 잡아뜨지 않았는가 아나? 이런 세상일수록 남에게 원수지면 안 되는 기라. 사람이란 앙심을 묵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그녀 그년을 봐도 그렇지. 그렇기는 하요만. 누군지 내가 모르는 척 해야지. 그거는 그렇고 평선이 아들 말인데. 임자 설마 우리 집에 둘락고 데려온 거는 아니겠지? 식구 하나 입이 무서운데 우찌 그러겠소? 묵는 것도 묵는 거지만은 보내도록 해야지. 며칠은? 며칠 둘 곳 없고 내일이라도 보내라니까. 발도 부르트고 하루만 더 재웠다 보냅시다. 우리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할락함은 한정이 없지. 참파님 댁에서도 아시면 좋아 안 하실 끼고. 다음 날 두만내는 몰래 두만이를 불렀다. 네 오늘은 집에 있고 한복이는 밖에 내보내지 마라. 아이들이 해코지할라. 두만내는 밭에 나갔다.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어른 없는 집에서 제기차기 땅따기 그런 노래의 용만이는 실증이 났다.
한복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고 싶어 했으나 두만이는 덮어놓고 못 나가게만 했다. 저녁 지을 때쯤 해서 두만이는 어미가 돌아올 것을 알고 뚱미 풀밭에 매놓은 소를 찾으러 나갔다. 형이 나가는 것을 본 영만이는 우리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 가재도 잡자. 한복이도 신이 나서 말했다. 아이들은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두 아이는 가재가 많은 개울가를 알고 있었다. 미꾸라지가 많은 곳도 알고 있었다. 해는 아직 조금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뛰어가면서 발목에 감기는 개울물의 감촉을 미리부터 즐긴다. 그 개울에 가려면 타작마당을 지나야 하고 물방앗간도 지나서 좀 올라가야 한다. 두 꼬마는 다른 박질 경주를 했다. 한복이는 목을 앞으로 내밀며 뛰었고 영만이는 가슴을 내밀며 뒤로 나자빠질 듯한 모습으로 뛴다. 저기 한복이 아니가? 한복이다. 한복이 놈이다. 타작마당에서 놀고 있던 영만이 또래의 쪼무레기들이 확 흩어진다. 그러나 다음 왁자하니 떠들면서 두 아이를 빙 둘러쌌다. 세린놈의 새끼야, 니 뭐하러 여기 왔노? 한 놈이 쏘아댔다. 한 놈은 돌을 주워 던졌다. 한 놈은 바싹 다가서서 한복의 머리끄덩이를 꼬두른다. 그러자 모두 와 하고 달겨들었다. 영만이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쪼무레기들은 거북이한테 매맞은 생각을 하며 더욱더 한복에게 주먹질을 한다. 소를 몰고 오다가 이 광경을 본 두만이가 이 이놈들아! 하며 소를 내버려두고 달려왔다. 두만이가 지난날 이 타작마당에서 대장 노릇을 했던 거북이보다 힘이 센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주먹질을 그만두고 물러났다. 땅바닥에 쓰러졌던 한복이 얼른 일어나 앉았다. 그는 울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얼굴에는 조금 피가 비쳐 있었다. 탈바가지의 얼굴이 하룻밤 편한 잠에서 나왔는가 싶더니 손톱 자국으로 다시 부풀어 올랐다. 이놈 새끼들, 지긴다, 지겨. 두만이는 두 주먹을 휘둘러 보였다. 거북이한테 나도 매 맞았다. 한 놈이 항의를 했다. 나도 맞았다. 나도. 한복이지, 어디 거북이가? 그때 아이들은 무엇을 봤는지 우우하니 딴 곳을 향해서 몰려간다. 두만이 돌아보았을 때 말을 타고 양복을 입은 서울 양반이 마을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벼랑간 텅 비어버린 타작마당에 두만이와 한복이만 우뚝 남아있었다. 영만이도 눈물을 닦으면서 아이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지기 삐릴락 하다가 두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더욱더 뉘우쳐지기도 했고 한편 자기 위세를 뽐내는 기분이 되기도 한 두만이는 한복이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소를 몰며 집으로 돌아간다. 한복이는 이날 하룻밤을 더 묵고 다음날 아침 두만내가 타이르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콩가루를 묻힌 찰밥을 싸고 엽전 다섯 잎을 얻어 허리끈에 묶고 또 새로 삼은 집세기를 신고 여벌로 주는 새 집세기는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한복아, 네 소달구지 맞내거든. 태우달락해라. 두만내는 저만큼 걸어가는 아이를 향해 소리쳤다. 한복아, 또 오니라. 영만이 소리쳤다. 그 후에도 한복이는 철새같이 평사리에 나타나곤 했다. 타작마당에서 당한 그 붕변을 잊었는가? 그 붕변을 잊지 못하고 겁내면서도 나서 자란 마을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 컸었는지도 모른다. 한복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 아이들 눈에서는 적의는 줄어들었다. 철이 바뀌어도 한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들먹였다. 어른들도 말을 했다. 하기는 한복이 마을에 오면 두만네 집에서만 잠을 자고 밥을 먹었던 것은 아니었다. 야문의 집에서도 하루 이틀쯤 그를 재워주었고 먹여주었으며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막달래도 한복이를 불러다 점심쯤은 먹여주었다. 어린 방랑자, 철새같이 옛 둥우리를 잊지 못해 찾아오는 한복이를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엽게 생각했다. 이제 그는 달구지 신세를 질 줄 알았고 오다가 날이 저물면 장터 빈 좌판 위에 잠자는 궁리도 생기게 되었다.